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건조를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속건조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 피부에 엄청난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 아이템들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피부에서 겉으로 보이는 촉촉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그 건조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건조를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니까 촉촉함의 지속력도 오래가고 더 깊숙이 건조함을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피부에서 변화도 확실히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아이템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이니스프리 제품인데요. 보시면 다 써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 용암해소 에센스, 제가 원래 잘 쓰던 에센스의 스킨 버전을 쓰면서 3스킨에서 5스킨 정도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에 3스킨, 5스킨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제품의 성분을 알게 되고 성분이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위험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스킨하고 5스킨은 계속 하고 싶은데 좀 성분이 괜찮은 스킨? 토너? 이런 게 없을까 보다가 이니스프리에서 이 블루베리 HP 균형 수분 케어를 알게 됐고 화해에서도 정말 성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3스킨 정도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속건조를 잘 잡아줄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제품의 추천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알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스킨으로 3스킨에서 5스킨 정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속건조가 잡히는 게 느껴져요. 진짜 속건조가 중요한 게 우리가 크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수분크림 같은 거. 근데 수분크림 웬만한 효과 좋은 거를 막 한두 번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묽은 스킨을 3번에서 5번 정도 올려주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그냥 물을 머금은 게 아니라 쌓다 보면 크림을 바른 듯한 제형으로 얼굴에서 바뀌어요. 진짜 신기하죠? 피부에서 수분감도 느껴지고 쫀쫀함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이게 스킨을 쌓다 보면은 쌓을수록 피부에서 수분감을 더 이상 안 먹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쌓아가지고 토닥토닥 할 때는 굉장히 잘 먹어요. 스킨을 진짜 바로바로 흡수하고 두 번째 발랐을 때는 첫 번째보단 더디지만 어쨌든 빠르게 흡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되면은 이제 좀 많이 두드려줘야 되네 할 정도로 느껴지고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두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화장대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수분 측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흡수가 되는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속건조도 잡아줄 수 있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3스킨, 5스킨, 7스킨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드린 게 뭐 3스킨, 5스킨, 7스킨을 설명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똑같이 3스킨, 5스킨, 7스킨을 해도 이 제품이 유난히 속건조를 잘 잡아줘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이 입생로랑의 블랑코 끝띠르 로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똑같이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이거는 그나마 좀 묽은 물이고 이거는 조금 더 되직한 물? 되직한 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조금 점성이 느껴지는 물이고요. 사실 이거는 스킨이지만 이거는 로션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로션은 아니고 거의 워터타입인데 저는 이거를 바르고 나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처음 느낀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 평생 인생템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뭐 3스킨이나 5스킨 그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속건조를 잡아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사실 진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입생로랑 스킨케어 하면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 하나에 7만원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언급하자면 뭐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아니면 SK2 피테라 에센스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니까 저는 진짜 이거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3스킨, 5스킨 하는 방법에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단독 성능? 기능? 만으로도 굉장히 속건조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룩스땅의 퓨어 시어버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앞에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워터리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속건조를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보습. 이번에 게리피티 셀프의 황민영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수분과 보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딱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들은 수분에 물을 채워주는 기능이지만 보습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영양을 채워주는 그리고 수분감을 더욱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바르고 나면은 지금 당장 막 이런 제품처럼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수분의 보습을 느끼게 해주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정리를 하자면 이런 제품들은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 그리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채워놓은 피부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멀티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밤이기 때문에 뭐 에센스에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해주고 다용도로 멀티로 정말 사용을 해주고 있고 공병 같은데 조금씩 덜어가지고 겨울에 이런 큐티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손등이나 팔꿈치가 약간 텄을 때 발라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에스티로더의 셋 리프레쉬 픽서 미스트 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의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파운데이션일수록 지속력이 더 좋은 거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픽서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 픽서들은 뿌렸을 때 얼굴을 더 건조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픽싱이 되는 그런 효과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트한 파운데이션 쓰면 안 되나? 그리고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다. 물론 픽싱 효과는 느낄 수 있지만 얼굴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껴왔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픽서지만 그런 건조함이 없고 오히려 미스트같이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데 픽싱 효과는 있는 그래서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으로 쓸 수 있는 미스트인데요. 제형 자체는 기존의 미스트하고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그냥 이것도 똑같은 물이고 분사력도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성능 자체가 이렇게 픽싱이 되면서 건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이솝의 립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립밤은 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립밤 같은 제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속건조를 딱 잡아줄 수 있는데 립밤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각질이 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주고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입술에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거를 바른다고 각질이 불어나거나 이런 효과는 없지만 정말 입술에 즉각적인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입술이 급하다 하면은 이 제품을 추천을 하고 나는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입술 상태가 좋아야 돼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립밤을 발라서 입술 각질을 제거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날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해봤고요. 진짜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꼭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